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00아 357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어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10주 동안 저와 함께 하실 텐데 어, 저는 일성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명남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를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아마 제가 이제 여기 광림 온지 7년차 정도 됐는데, 네, 삼성 교구 했다가 교육국 했다가 육성 교구 잠깐 했다가 남교에 가서. 2년반 있다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성교구 권사 어느 권사님은 제가 새로운 줄 알고 되게 놀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니까 3부의 사회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 우리 성교구에 드디어 네, 이제 선임 목사님 오셨구나 되게 조화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장 한 넘겨주시면 두장 넘겨주세요. 말씀 넘어갔으니까 훅훅슉 네. 자 이게 이제 스텝 3세 번째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서빙 지저스 이제 열 강의를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요요열 과정을 배울 건데 자요 오늘 첫 번째 이제 선택과 결단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스텝 3에서는 서빙 지저스라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지도자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안에 이제 열 가지의 과를 쭉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왜 우리가 가치관이 중요한가? 그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넘겨주세요. 야 이렇게밖에 할수 없네요. 자, 가치관이 뭔가 정의에 대해서 잠깐.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조,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나 또한 기준을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스텝 3의 큰 맥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관의 중요성이 왜왜 중요한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휙 하면 넘겨주세요. 네, 자 가치관의 중요성은 세 가지예요. 딱세 가지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고 어, 우리가 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심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좀 어 어떤 어떤 것에 대해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것에 대해 내가 거기에 행동을 행동이 다르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어찌 보면 시작 출발점이 이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있고 관점이 있으니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자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살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어, 우리가 어,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가치관에 따른 어,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치관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고 행동하고 그에 따른 관계가 형성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가치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살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잘 정립되어야, 되겠죠 자, 이가치관이 영향을 주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오, 아니, 그 전에 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네, 아, 저기는 바뀌는데 여기는 안 바뀌는 놀라운 놀라운 일이 n the yogin and b u 도와주세요. 플리즈. <laughs> 자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흔히 우리가 다섯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우리가 잘라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도 가치관이 잘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깝게는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 형성하고 아주 축연 역할을 어,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경험이 또 있겠죠. 경험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통해 나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이란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자 인지 발달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와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성인이 되면 예전에 어렸을 때의 생각, 그 관점,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런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개인의 가치관이 조금 더 변화되고 성숙화되는 과정을 인지 발달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쭉 넘겨주시면, 자, 네 성경이 우리에게는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성경이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인류 그리고 역사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 관계에 대한 상호 존중이 담겨져 있고, 또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 많은 그 가치관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희생도 그럴 것이고, 배려도 그럴 것이고, 절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립되고, 또한 이렇게 습관화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과를 이제 할 텐데, 자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가 좀 가치관의 큰 틀에서 아 우리 이번에 어떻게 좀 선택과 결단 할까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결단이 옳은 것이고, 어떠할 때 하나님이 그한 예수님이 좀더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라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라면,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치관도, 또한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도, 나름대로 하나의 우리의 문화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배움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배움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찰이 있고, 학습이 있고, 순종이 있고, 모방이 있다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자이 말을 누가 했는가? 바로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윌라드는 사람이 기독교 체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움에는 관찰이 있고 학습이 있고 순종 있고 모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복음주의 아주 지성가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하는데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어, 더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자도는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관찰 학습 순종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특별히 요한복음 넘겨 주시면 1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시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 자세 중에 배움이 중요한데 그 배움 플러스 섬김이 가장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좋지만 배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예수님을 단순히 가르침, 교훈을 얻어야 할 스승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제자도에 불과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죠. 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넘겨 주시면 자, 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제자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함에 누리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출발점에 바로 오늘 이 일과의 제목처럼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지요. 자,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어,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넘겨주시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자,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보면 저기 어디냐면 저기 근동 모압 땅에서 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그 당시 때 모압의 왕이 있었는데 그왕 이름이 무엇일까요? 발락입니다. 발락, 발락. 우리 교육학교에서는 이걸 좀 속된 말로 발락 졌다고 해가지고 발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발락하고 발람하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애들이 기억을 못 해요. 발락이 왕이야, 발람이 선지자야. 막 모르니까 그래서 발락인데. 근데 이 왕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까지 이렇게 밀어닥친 겁니다. 근데 이 세력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게다가 발라 왕이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 예전에 저기 아모리 왕, 시온 왕, 시온 가산 왕 옥이 멸망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왜 멸망당했는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은 그땅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어, 땅 지나가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들 거야. 그냥 지나가기만 해 줘라고 부탁했는데 이두 나라 왕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 버립니다. 자이 얘기를 들은 반락이 어, 모압 자기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밀어닥치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아,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자 예언자입니다. 아, 발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아주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제 뽑아 가지고 돈이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발락에게 발람에게 이제 보내요. 발람이 딱 마주하니까 어, 이게 지금 딱 보이잖아요. 무슨 사건인지. 자,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 내가 이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을까요? 가지 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 이렇게 돌려보내지요. 자, 발락이 돌아온 사신들을 보니까 어, 여기 아니네. 더 많은 돈더 높은 지위자 를 대동해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자, 다시 보내니까 어 이제 그 장렬 땅목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야기했죠. 너 거기 가지 마. 근데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근데 양심은 있는지 내가 가서 가더라도 가더라도 나단말못 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는 말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 보면 여기까지 보면 발람, 어,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발람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대답했으니까. 자, 그러면 묻는다는 건 뭐죠?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나 빨리 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발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발락의 초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만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은 발람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고도 거역하려 했고 우둔하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아는그 나귀,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둔하냐면 마 나귀가 이제 나귀가 한쪽 이제 길 밖으로 막 내, 내달리죠. 그러니까 발락 발람이 막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와나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힘들게 한적 있냐고. 내가 말안든적 있냐고. 우리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따지죠. 그때서야 발람 선지자의 눈이 탁 띄는데, 뭘 보죠?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니까, 러 나귀가 보고 있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둔해진 거죠. 결국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에 큰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있지요. 자, 여기 앞에서 있는 목사도 거역할 때 있습니다. 희한해, 엄청나게 막 네, 힘들 때.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하면은 또 아니잖아요. 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참 힘들 때가 많지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자첫 번째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는 교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에게를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까? 자, 네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 첫 번째 단락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 자, 넘겨 주시면. 네. 넘겨 주시면 아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의 풍요와 번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 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 교재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스스로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산세의 특징 두 번째는 과학주의입니다. 자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과학주의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이 창조까지도 과학으로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또 하나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적인 만족을 최고의 것으로만 아, 추구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없어도 그냥 돈만 있으면 아, 넓은 집, 좋은 차, 아, 아주 많은 잔고 이것만 있으면 그냥 내 삶이 행복하고 그냥 평안하고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이 시대에 만연하다라는 것이죠. 자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세속화인데, 자 우리가 탈종교화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종교의 영향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교육, 학문, 문화 모든 영역을 보면 어 어찌 보면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 종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향한 도전 중에 두 번째 큰 대지는 우상의 시대라 이야기하는데, 자, 또 넘겨주시면 자, 우상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대체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들어는 봐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죠. 다른 것을 떠받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분명 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한 출애굽기 제2기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세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생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우주의 주관자이자 통치자 홀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미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자녀도 있고 손자손녀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역시 곧 우상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넘겨 주시면 그런 적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아, 넘겨주시면 어, 이렇게 생긴 문이에요. 어, 우상의 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분이 얘기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내의 물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것다 이거죠 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키는 어떤 곤충의 현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이족의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시죠. 자또 그리하면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모든 피조물들은 섬김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좀 어리석음을 대본에 보여주는 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우상의 종류 크리스토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한 두 번째는 바로 귀신인데 어~ 귀신이라고 하면 흔히 영적 존재들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영적 존재.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 1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또 하나 이 학자가 이야기해주는 세 번째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생산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 손수 지은 것을 섬기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 점에 대해서 찝고 있냐면 자, 열왕기야 19장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이제 섬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 시또 하나 시편 115편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의 은과 금이요 누가 만든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것에 의미를 두고 또한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이죠. 참 어리석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의 특징이 뭘까? 자, 넘겨보시면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을 가만히 보면, 야, 저것만 있으면 돼. 풍요의 신. 쫓아가면 되고 술의 신 쫓아가면 되고 물의 신 쫓아가면 되고 바람의 신 쫓아가면 돼. 왜? 그게 나를 풍요롭게 해줄 거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거니까. 그러니까 다신 눈이 판을 치지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거리낌 없이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혹하죠. 너희의 신 괜찮아. 그거 믿어도 돼. 근데 야 우리가 믿는 신 어, 이것도 너무 좋아. 이것도 같이 섬겨도 괜찮아, 괜찮아. 너희신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섬겨도 돼. 타협하며 우리를 유혹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을까? 왜 우상 숭배할까? 거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우상 숭배 근원 첫 번째는 바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긋난 욕, 욕망 탐심 입니다. 자 우상숭배가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한 가지 금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야 이거 따 먹지 마. 자그 전에 그런데 뱀은 그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하지요. 자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3장5절의 말씀 넘어가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미니라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새록새록 생기게 된 것이죠. 아, 내 안에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먹기만 하면 내가 볼수 없는 거, 알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거, 그거 알수 있구나. 이 생각이 꽉 차는 거죠. 그러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를 본 즉, 거기 그 교재물에 잘못 오타가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그 가지고 싶은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망,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쁜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그 그 우리 교재에 기록된 대로 정도와 방향이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한마디로 그선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교재는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탐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마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 탐심을 죄라 우상 숭배라 이야기합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넘겨 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 숭배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우상숭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우리 인간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면 자 보네퍼라는 분이 보네퍼라는 어, 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홀로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참 심각한 문제이지요. 자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탐욕이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우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자, 넘겨보면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제를 보면 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탑을 쌓는 사람과 단을 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 되고자는 하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쭉 넘겨 주시면 자 넘겨 주시면 자, 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누구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 탑을 쌓아요. 나의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탐식이 탐심이자 죄악의 결과이겠죠. 자, 반면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 진정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서 참되게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나타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런 인물이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단을 쌓으며 살아갔던 인물. 바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될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탑, 나를 위한 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단을 쌓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큰 대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제자.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아, 너,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해서 바벨탐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단을 쌓을 것인가? 우리는 늘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 말, 말할 수 있는데, 자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도 분명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잠시 삐끗할 수도 있죠. 잠시 아차 싶분적도 있었겠죠. 어,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린들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분명 히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섬겨 본적 없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론 당황스러워했을 것이고 때론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 주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75년 동안 거주했던 땅,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내 인생의 업적, 내 노력, 내 경험 다 포기하라는 의미겠죠. 단지 말씀으로 주어진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땅,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했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또 하나 로세 선택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어찌 보면 믿음을 믿음의 표본인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리고 정반대인 로세 선택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브람과 로시 많은 소유로 얻게 되었을 때 아, 이제 그들의 가축의 목자들이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롯은 당연히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근데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롯이 보았던 땅 아브라함도 똑같이 보았거든요 롯이 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 땅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역시 어,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 먹여야 될 가족들이 있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자, 로색게 양보했다. 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성품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로색게양보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큰 것을 줄 것이야, 더 좋은 것을 줄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러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시 이제 선택을 하죠. 로시 택한 땅,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엄청 좋은 땅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죠. 저기, 아, 다시 앞으로 갔는데, 네, 엄청 화살표 누르셔야 될 텐데, 다다다다다. 음. 그래요. 자, 롯이 겉으로 보기 보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그러고 아주 풍성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곳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욕심의 눈을 얻으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앞서 얘기한 대로 발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내 뜻, 내 주장이 딱 사로잡히면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 9장2 4절부터2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유황과 불,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신 땅이 되고 봅니다. 자, 반면 아브라함이 소유할 땅, 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 그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자,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제를 통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늘그 선택과 그 결과, 그 옳은 선택과 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과 엄청난 그 징계와 심판을 받을 받았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점점 우상이 스며들고 그러고 또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느새 변질되고, 또한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징계 오받고 심판 받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부재라 오늘 기, 교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부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가나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끊임없이 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 내 삶에 당장 영향을 주는 그게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그냥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면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멸망이라라는 것을 일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은 단순히 신앙의 부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으니까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락, 부패로 당연히 이어지죠. 정치 다 무너져 버리고 경제 파탄 나고 당연히 그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깨지고 무너지고 나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뭐정의 공이 말할 수가 없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내 내가 힘드니까 내게도 지금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그런 의, 은혜 사랑 십자가의 도 나,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들 다 사그리 못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그 우상숭배 하나로 인해 그들의 저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타락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을 보면 아모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없음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무서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삶이 얼마나 피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건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호세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호세아 5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삶의 자리, 생명 팍 탈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오늘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경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아, 우상을 택한 삶이 더 많은 힘, 부, 평안을 가져올 거라 기대는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삶의 터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결과, 우상 숭배를 했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열왕기하 이십 오장 구절을 보면 어떻게... 칸타까움을 그 기록하고 있는, 있냐면 열왕기사 25장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라고 철저하게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한 이사에서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에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이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수의 말씀 우리가 보았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여호와만을 선택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도전이 많고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도 많고 참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택하며 섬길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이첫 번째 과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아, 우리 다신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교재가 아주 짤막하게 하나님을 택할 때 오는 복,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 그렇죠? 생명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 은혜,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때이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1.5절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처럼 고침받는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고 치유함 받고, 자연을 얻게 되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넘겨 주시면 자, 누가 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에요. 마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공생일을 앞두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디를 가시냐면 광야를 들어가십니다 40일 금식하시죠 그 기도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본문이 누가 보면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 우리가 아는 들어봄직한 어떤 내용이 있죠? 마귀에게 세 번이나 시험받은 내용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어, 예수님이 들으면 되게 유쾌하지 않은 본문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간 복음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야이 돌들 덩하여 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한두 번째는 뭐였죠? 야, 순식간에 천하 만국 다 보여주면서, 야나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그런데 그 유혹을 이제 이기시고, 그리고 끝으로는 아, 야 이거 뛰어 내려봐, 뛰어 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면 너안 다칠 거야.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바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헬라어로 조금 적어 드렸는데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아크리 카우루라는 단어입니다. 자 크리카우르라는 단어인데 야 카우 카이루 카이루 카우르가 아니라 카이루 카이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카우루스. 카이로스한 단어야 비슷한 거예요 속격 형태예요 자 물리적 시간을 뜻하는 크레노스와 카리노스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 동안 그러면 마귀는 때가 될 때까지 그로부터 물러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어, 시험을 마친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잠시, 잠시 예수를 떠난 거예요. 끊임없이 때를 노리면서 적절한 기회를 노리면서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는 유혹이 안 넘어오니까 이게 안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로디, 가로디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귀는 악한 영들은 결코 실패에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며 잠시 물러나 있다가 약해진 틈을 노려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악한 영들은 그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탈파라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냥 이번만은 좀 넘어가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미루게 만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케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줄 것들을 나에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마다 마귀의 그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마귀는 잠깐 떠나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선택과 결단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자 우리 삶에 어, 수많은 선택에 그 기로에 놓이실 텐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택하며 그 기준에 합한 자들 때에. 결국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 구원하시 구원해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삶에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좀 나누며 할 텐데 자 질문지 잘 넘겨주시면 자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 자 함께 나눔하실 때그 얘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어. 아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좀 너무 부끄러우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 제자로서 내가 탑을 쌓고 있는가, 단을 쌓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루카 같은 선택으로 맞이한 인생의 위기가 있을까? 자, 이 질문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내가 이때대껏 돌아보니까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고 가장 내가 잘못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잘한 선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름대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택했던 결과가 어땠는지, 내가 잘못한 선택의 결과는 또 어땠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나눔을 할텐데, 자, 오늘 이 제가 들은 바로는 성교구. 별로 이게 인원이 인원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으신 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스텝 2 때도 이렇게 성교구별로 하셨나요, 보통? 성교구별로 아, 원탁이라서 그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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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저희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자, 세미나실이 자,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1, 2, 3 쓰시면 되고 저 뒤쪽에 비어 있는데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넓으니까 우린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나눠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교구별로 조금 오늘 한네 명, 다섯 명 오셨다, 오신 성교구가 있나요? 한세 명, 네 명. 자, 네, 일 성교구. 우리 성교구, 제 성교구인데 저희 대표로 오셨거든요. 자, <laughs> 아니, 스텝 쓰를다 들으셨다 고 해가지고. 자, 이 성교구.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네. 움직이시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움직이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나눔을 하실 때 40분까지 하시면 되겠죠? 더더 드릴까의 시간? 40분이면 되겠죠? 40분에 다시 모일 텐데. 자, 자, 저쪽 일성교 세미나 아, 저기 세미나실로 이성교구 저쪽으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삼성교구 몇분 계시나요? 한분 두분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성 교구 네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저두 번째 세미나실로 네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예 네, 대표로 오셨어요 네네자 가주시고 자 제가 삼성 교까지 했죠 사성 교구 사성 교구 한분두분세분네분 안에 네분 아, 네, 네 됐으면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제저 뒤쪽에 세미나실 세 번째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5성교구. 5성교구는 전멸이네요. 자, 6성교구. 6성교구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네 분, 아, 세 분이시죠? 자, 한 분, 두 분, 세 분.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맞죠? 자, 일어나셔서. 세분 맞죠? 예, 세분 여기까지. 저 뒤쪽에 비어 있거든요. 저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6성교구까지 했고, 7성교구는, 어, 한 분. 그 다음에 8성교구, 하나, 둘, 셋. 자, 그럼 8성교구는 2층 올라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하시죠.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성교구, 어디 계시죠? 9성교구, 한 분, 두 분, 세 분. 자, 10성교구, 한 분. 아예 네. 같이 그럼 같이 요쪽 고쪽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